서궁이 황제에게 바친 고려도금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고려의 기술이 송나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궁조차도 고려의 기술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청록색 계열의 빛을 띠는 고려시대 청자. 송나라 태평노인이 지은 수중금에서 천하제일이라 기록했다. 송에서 비롯된 청자의 기술을 뛰어넘은 고려 청자. 송의 사신 서궁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청자 기술력을 인정. 고려 청자는 해상 실크로드를 타고 인도양 지중해를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고려 해상 무역의 길목인 태안반도 마도 인근에서 고려 청자를 비롯한 목간 발굴. 고려 청자가 지니고 있는 천년의 빛. 고려 청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의 활발한 해상 무역. 고려시대 서민들의 청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인천 서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지금의 코리아를 만들고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키워드 고려청자. 중국은 10년 전부터 당송시대에 번성하였던 실크로드를 부활하기 위해 1대1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주요 항구도시마다 해상 실크로드 박물관이 건설되었는데 그중 몇몇 박물관에서는 고려의 청자를 전시하고 있다. 고려 청자가 중국의 박물관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왜 고려 청자들은 중국에 있는 것일까? 12세기 천하제일로 불린 고려 청자를 추적해본다. 고려 시대의 도자기의 종주국은 송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월주라든가 용천료 등에서 생산하는 청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청자는 12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 동아시아는 황해를 마주보고 송과 고려가 있었다. 송은 선진적인 기술로 우수한 청자를 만들었다. 고려의 도공들은 송의 선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1세기 만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고려청자라는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낸다. 고려 도공들만이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치면 세계적인 특허에 해당하는 두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내린 순수한 색이라고 일컫는 비색을 완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림을 새겨 넣어서 만드는 상강 기법입니다. 고려 도경들은 이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송나라의 청자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고려만의 청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12세기의 고려 청자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반도체의 기술에 비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도공들이 만들어낸 도자기는 질이 우수하고 형태와 문양이 아름답고 독창성이 뛰어났다. 고려청자는 해양실크로드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려청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가마터가 생기기 시작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는 고려청자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에는 청자 가마터가 남아있으며 인근 지역에는 188개소의 가마터가 있다. 현재 전국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급 고려청자의 약 80%가 이 지역 가마터에서 만들어졌다. 이곳 강진에서 제작된 고려청자는 좋은 노를 따라서 강진을 출발하여 태안반도와 강화도를 거쳐서 고려 개경으로 도착해서 황실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사단 항로를 통해서 송나라까지 수출되는 주요 품목이기도 하였습니다. 투박한 모습을 지닌 녹청자는 서민들의 생활에 폭 넓게 쓰이던 고려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자기다. 인천 경서동에 위치한 녹청자 도요지는 사적 제211호로 신라말부터 고려 초의 지방 호족들에게 녹청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만든 가마로 추정하고 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입니다. 지금 골프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잔디밭 밑으로 그 녹청자를 구웠던 가마의 유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었던 그 녹청자들은 녹청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녹갈색 유약을 바른 그 조제 청자라고 하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청자를 말하죠. 이게 일반 서민용 청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려 도경을 기록한 서궁은 고려의 기술이 송에 미치지 못함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곧 청자였다.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년의 만듦새는 솜씨가 좋고 빛깔도 더욱 좋아졌다. 산의 출향 사자 모양의 향로 역시 비색인데 위에는 쭈그리고 있는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악연화가 있어서 그것을 바치고 있다. 남송시대의 태평노인이라는 분이 지은 수중금이라는 책을 보면 당시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만을 기록해놓은 천하제일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건주의 차,
초계 비단과 함께 고려 청자의 비색이 천하 제일이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태평로인을 통해서도 이미 고려 청자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12세기에 완성된 고려 청자를 가지고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지금 우리가 익히 알려진 코리아라는 국명을 해외에 알리게 되었고 그 널리 코리아라는 것을 알리게 된 주인공이 바로 고려 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청자는 해양 실크로드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당대 동서양을 주름잡으며 전 세계가 코리아를 외치게 만들었던 것이다.